이런 그림 같더니 하하가 분명히 형들을 잡았어. 형들을 잡아가지고 아닌데? 하하가 형들을 잡았으면 형돈이 하하가 바로 나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잡으면 너무 재미도 없을 뿐더러 형돈이 형도 그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하하가 형돈이를 잡았으면 하하는 그 바로 나를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 안 잡았잖아. 이제 테이프 교부처로 가서 버틀 쳐야게. 그 덫을 쳐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덫을 쳐야 돼. 아닌데? 덫을 쳐야 돼. 예. 네. 형돈이한테 전화 그래도 물어봐야 되겠다. 어, 여보세요? 아, 형. 형돈아. 나 잡으려다가 잡혔냐? 나는 이제 형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형돈아, 너 잡힌 거야? 나 정유라 방송국에 나온다. 아닌데, 너 저... 내가 알기로는 너 하하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형돈이 형 잡았잖아. 그럼 형돈이 형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옆에. 하하집이가 나 버려가지고 정준아 집에 있어. 그러면 정준아는 누가 잡은 거야? 아무도 안 잡았지. 네, 여의도 팀입니다. 아, 선생님 여의도 MBC 부터 출발. 네, 지금 정준아 팀에 노홍철도 잡혀 있는 거야? 예, 저희 지금 쓰리샷이에요, 카메라 한 대. 지금 쭉 빼가지고 저만 잡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형돈아, 진짜 너는 하하가 잡아야 되는데 왜 하하가 왜 널 놓고 다니는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 잘 룰을 잘 모르시면요 여기도 MBC로 일단 오세요. 정준하는 하하가 잡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기 다른 분한테 통화하실래요? 다른 분한테? 노홍철을 하 나 이게 무슨 에... 아 이분 정말 잡담하네. 예예 저게 매력이에요. 아 아유 미치겠네 이거. 그럼 하하는 지금 형돈이를 잡긴 잡았네. 잡긴 잡았는데 정준아 편에 붙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야 잠깐만 끊어봐. 말이 돼 이게?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잖아. 정준하가 농철을 잡았고 둘이 같이 다니고 하하가 형돈을 잡아서 같이 다니다가 하하가 도망갔구나. 하하가 잡으려고 하니까 농철이 하하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니까 형돈이가 공기가 붙으니까 얘네 비상이구나 이렇게. 그럼 나는 하하 잡히면 안 되고 일단 길을 잡아야 되겠네. 오케이 봅시다. 나 일단 저 테이프부터 보시죠 지금. 어 지금 딱 하면 돼. 12분 남았고. 여기 정준하 씨는 혹시 누구 들어갔나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갔죠? 고맙습니다. 아, 저기 아직 안 해요? 예. 네. 아, 영업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네. 내가 제일 먼저 온 거 같네. 구석으로. 야, 지금 다들 테이블 어쩔 수 없이 네,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테이프 빼드려야 되죠? 예. 우리도 테이프 교체해야 되지, 그지? 내가 갖고 갔다 올게. 넌 여기 있어. 아나운서실을 가서 운동화를 빌려야겠다. 안녕하세요. 테이프 만나봤습니다. 네. 아, 가시죠. 국장님.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힘들었습니다. 저거. 걱정 마세요, 국장님. 여기 지금 감독님. 경기가 상관이 없네. 이러다가 갑자기 두렵시 딱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정준하 TV가 곧 이쪽으로 테이프를 교체할 겁니다. 그때 여기서 교체를 하자마자 저는 잡을 생각입니다. 4층 가서 1층 걸어.
분위기를 보고 그래도 쫙 들어와 봐. 그렇게 할까? 하실래요? 네. 테이프 맞는 맛이야. 테이프 맞는 맛이야. 테이프 안 좋아요. 아, 요 카메라, 요 테이프. 맞나? 아이, 끊어. 정준하TV 방송 끝. 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하 올라갔어요, 하? 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오케이. 영창 왔어. 어, 맞아. 자, 그럼 저도. 네,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쓸게요. 형, 어디 갔다 온 거야? 형, 어디 갔다 온 거야? 형, 왜 얘기 안 해? 어디 가셨어요? 아니, 어디 가신 거예요, 진짜?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댕겨야지. 아니, 어디 가시냐고요? 아니, 길이를 왜 안 잡고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요. 지금 예. 박 선생님, 이게 예, 좀 예. 추격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혼자 방금 도망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아까 전에 전화상으로 예. 연결해보니까 예. 아직 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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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분량책이 아니 선생님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겁니까? 예, 길이요. 지금 길을 왜 잡으시는 건지 알고 계세요? 방금 지금 누구를 잡, 그러니까 누가 방금 지금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아,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얘기를 서로 하셔야죠. 왜 해야 돼요? 우리 서로 같은 지금 저 추격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누구 잡아요? 누구 잡아요? 예? 누구 잡아요? 저는 정준하 씨를 잡아요. 누가 잡아요, 그러면? 재석 씨. 지금 저를 누가 어. 하하가 잡나요? 하하가 잡을 걸요? 아니에요. 그럼요. 잘 모르잖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 알고 계세요? 네. 강원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아니, 어떻게 강원 씨?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얘기를 해. 아,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좀 대답을 좀 해 주실 거 아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은 저를 알고 계십니까? 강원 씨. 피터 씨. 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피터 씨, 저는 조나단 TV에 조나단 TV 어떻게 되십니까? 조나단 TV입니다. 피터 씨. 아, 이거 누가 한 말 아니에요? 피터 씨. 저 피터 씨. 저 목이 말라서. 물 드시고 피터 씨, 조나단 TV 조나단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피터 씨, 물은 알고 계신 겁니까? 무비건 해놨습니다. 무비건 해주겠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달명 감독! 저 수면 삼키고 달명 뱉는 달명 감독! 수면 삼키고 달명 뱉는 달명 감독! 아니, 달명 감독님! 뜨거운 취재 열기네요, 광명 씨! 죄송합니다. 아직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전 조나단 TV의 조나단입니다. 광명 씨! 광명 씨! 광명 씨! 형, 어디야? 정준하 잡혔어. 준하 잡혔다고? 재석이 형이 계속 잡는 거야. 어, 알아. 그렇게 되겠지, 이제. 아까 길이랑 합쳐서 봐. 길이가 재석이 형을 잡아야 되거든. 어. 아, 올라가네. 야, 어떻게 된 거야? 쟤네들 뭐야?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 왜 이래? 네. 죄송한데. 네. 운동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운동화? 예. 저기 엘리베이터를 바꿔 타야 돼. 8층에서 짝수를 타야 돼. 왜냐면 3층에서 마주치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꼭 잡아가지고 올게요. 성준이 형 전화 받아. 지금 우리들이 서로 필요할 때라니까.
어, 야. 형, 형, 지금 명수 형도 다 숨어 있거든? 어. 그리고 지금 준하 형 잡혔어, 재석이 형한테. 아, 진짜? 나도 빨리 길을 잡아야 돼, 길을. 형 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만나서 들어가면 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차, 어. 여차하면 다 전쟁하자고, 뭐. 아, 내가 길을 잡는 거니까. 왜 나한테 그래? 너 정도야, 너 도망가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어, 거기 왜 있어요? 지금 애들 밑에 다 있어, 삼촌이. 왜 여기 있어요? 애들 삼촌이 다 있다니까. 삼촌이 애들 다 있다니까. 아, 여기 왜 계세요? 그렇지, 안 갈 거야? 자, 예. 유재석이 억지로 만난 사람들, 아, 지금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그 두 명의 식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 어, 뭐야? 야, 쟤 왜 그래? 방향을 또 옮겨야 되나? 그럼 또 길이가 쟤 또 길이한테 붙으려고. 야 홍철아, 넌 어쩌다가 저 준하 형한테 잡혔냐? 멕시코에 있는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네. 자기는 홍철이가 아니에요. 저는 멕시코에 계신 엄마를 찾으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꼭 좀 찾아주세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라서. 3분 남았다고? 아 지금 그러면 형돈이 형 거 남은 걸로 좀 바꿀까? 어? 3분 남았답니다. 바꿔야 됩니다. 빨리 내리라고. 안, 아니 저 엘리베이터. 우리 힘 합치게. 알았어요. 힘 합치게. 먼저 내리세요. 형님. 먼저 하! 하 오고 있어요. 힘으로 하지 마세요. 힘으로 해도 안 되잖아요. 힘으로. 아니. 힘으로 하면 안 돼.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알았어요. 이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하고 있어 여기? 너무 너무 뺏긴다고 너 왜 뺏겨 바보같이 바보같이 왜 뺏겨 바보같이 왜 뺏겨 카메라를 왜 뺏겨 아 아유 카메라를 왜 뺏겨? 아니 형님 거기 왜 있었겠어요? 현장이야. 어, 진짜 깜짝 놀랐다. 아 형 거기 왜 계세요?